네, 안녕하세요. 전망 좋은 집 이승영 차장입니다. 오늘 저는 인천시 미추홀구 문학동에 위치한 신축 복층 빌라 한번 보러 왔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단층형, 기존 층은 한 세대만 남아있고요. 복층형 세대만 몇 개 남아있는 분양이 대부분 완료된 현장이 되겠습니다. 실 입주금 같은 경우에는 기존 층의 경우 2,000만원부터 그 다음 복층형의 경우 4,000만원부터 충분히 가능하고요. 지금 저는 복층형 꾸며져 있는 곳에 올라와 있는데요. 여기가 복층임에도 불구하고 층고가 굉장히 높아서 성인 자녀분들이 생활하시기에도 전혀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지금 가장 높은 쪽 같은 경우에는 높이가 2m 정도 되고요. 지금 가장 낮은 쪽 같은 경우에도 180 정도 나오기 때문에 저도 무리 없이 서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생활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여기는 지금 거실형 공간으로 나와 있고요. 이쪽과 이쪽으로 지금 살짝 보이시겠지만 테라스 공간이 밖에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반대쪽 공간에는 방으로 쓸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넓게 하나 더 나와 있어서 기존 층에 방 3개, 위에 층에 방 1개 더 이렇게 해서 총 4개에다가 거실 2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테라스도 이어져 있고요. 그리고 주변 입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문화가에시가 차로 1분 이내에 진입이 가능한 굉장히 교통이 좋은 현장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버스를 이용하시면은 바로 앞에 구월동으로 가는 버스가 있기 때문에 구월동에 있는 뭐 학원이라든지 아니면 백화점 등 이용하시기도 굉장히 좋고요. 문학초등학교 등 학교도 굉장히 가까운 좋은 현장이 되겠습니다. 또한 바로 길 하나만 내려가면은 대형 식자재 마트가 있기 때문에 뭐 멀리 가셔서 장 보실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먼저 그러면은 2층에 위치한 테라스부터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여기는 저희가 방금 설명드렸던 2층의 이제 거실 공간에서 나올 수 있는 바로 그 앞에 테라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테라스 크기가 꽤 널찍하게 나와서 여기도 바베큐하기 충분한 공간인데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서리 세대이기 때문에 이 공간뿐만 아니고 바로 옆에 있는 공간까지 테라스가 있어서 기역자형으로 테라스가 이루어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한번 보셨고 기역자형으로 이루어진 조금 더 넓은 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바베큐 파티를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뒤쪽에 잘 안 보이시겠지만 수전도 하나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서 화초를 키우시거나 하실 때는 이렇게 수전 통해서 물 주거나 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바로 뒤에는 문학산이 가까이 있기 때문에 공기도 굉장히 맑은 현장이고 1층으로 나가서 5분만 걸어가도 이제 산으로 올라가는 산책로가 또 있는 굉장히 공기가 좋은 현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내부 한번 다시 이제 보여드릴게요. 네, 2층에 있는 거실 공간으로 한번 나와봤는데요. 거실 공간이 굉장히 크게 나왔어요. 지금 여기 앞에 보시면은 2인용 소파가 놓여져 있고 앞쪽에는 빔 프로젝터를 쓸 수 있는 이런 식으로 꾸며놨는데요. 이런 식으로 2층에다가 뭐 나만의 영화관 같은 걸 꾸미셔도 될 것 같고 자녀분들이 조금 어리신 경우에는 2층에서 뛰면은 어차피 밑에 층은 우리 집이니까 그런 층간소음 문제들도 조금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반대쪽으로 넘어가면서 이 공간들 한번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네, 계단 옆에 있는 공간 이렇게 크게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뭐 간단한 와인 냉장고 같은 것들 놓으시기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 장식장 같은 거 짜놓으시면은 뭐 상장이나 이런 것들 있으신 분들도 충분히 사용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 방으로 넘어가는 길목 쪽 가장 낮은 곳에는 이런 식으로 붙박이 장들을 전부 다 넣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지저분한 짐들 이런 것들 다 여기다 넣으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나 뭐 애기들 장난감 이런 것나 아니면 뭐 청소기 이런 것들 밖에 나와 있으면 지저분해 보이니까 안쪽에 정리를 해서 넣는다면 굉장히 깔끔하게 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방 공간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여기 안쪽에 위치한 방으로 쓸 수 있는 공간인데요. 여기는 온도 조절기도 다 마련이 되어 있고 옆에 픽스창 이런 것들도 다 나와 있기 때문에 뭐 답답한 느낌이 전혀 없습니다. 또한 층고도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2m 정도 나오는 굉장히 높은 층고고 가장 끝에 낮은 곳으로 가더라도 저도 무리 없이 생활할 수 있기 때문에 프라이버시가 좀 필요한 성인 자녀분들이라든지 아니면은 짐이 좀 많은 딸을 가진 부모님들도 굉장히 좋게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퀸사이즈 침대가 놓여져 있고요. 그 옆에도 공간이 이만큼 더 남기 때문에 여기다가 붙박이 장 같은 걸 쭉 짜놓으시고 옆쪽에다가 컴퓨터 책상이나 이런 공부하는 책상 같은 거 놔두시면 굉장히 넓게 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여기도 부족하신 분들은 아까 거실 보셨던 그 공간에도 더 수납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올라오면서 계단 공간을 이렇게 뚫어놨기 때문에 벽이 이제 너무 답답하거나 그런 것들도 충분히 다 방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내려가서 한번 1층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거실입니다. 거실 같은 경우에 굉장히 넓게 빠져서 4,264.26m 정도가 나오는 폭이기 때문에 현재 이렇게 소파를 놓고 60인치 이상 TV를 놓으셔도 눈이 아프거나 그런 거 전혀 없을 것 같고요. 현재는 이 건물이 디귿자형 형태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뒷동이라서 앞에가 살짝 막혀 있는데 여기 앞동으로 가시게 되면 또 뚫려 있는 복층 세대도 있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는 현재 동향이고
아침에 햇살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오는데요. 오늘은 날씨가 좀 좋지 않아서 햇빛이 들어오는 모습은 보실 수 없지만 직접 나와서 보신다면은 햇빛 굉장히 잘 들어오는 모습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또 옆이 길을 하나 끼고 있기 때문에 끝에 쪽 세대라서 환기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잘 될 것 같아요. 바닥 같은 경우에는 방과 거실 모두 헤링본 스타일로 마무리가 되어 있고요. 벽면에는 웨일스 코팅 다 마감이 되어 있기 때문에 깔끔하고 모던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메인등과 더불어서 옆쪽에 간접등도 굉장히 많이 설치가 되어 있어서 집이 굉장히 밝은 느낌을 주고 있어요. 다음은 거실 앞쪽에 위치한 주방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주방입니다. 주방은 기본적으로 D자형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요. 위에는 식탁등 이쁘게 들어가 있고 여기엔 또 우물형 천장을 채택해갖고 층고가 더 높아 보이고 주방도 굉장히 커 보이는 그런 효과를 주고 있습니다. 상하부장 다 깔끔하게 화이트톤으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안쪽 한번 보여드리면 이렇게 전자레인지 자리, 밥솥 자리 다 마련이 되어 있고 사각 싱크볼 굉장히 큰 걸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인덕션 3구짜리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도시가스가 들어오기 때문에 가스레인지 필요하신 분들은 교체도 가능하신 점도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생각돼요. 그다음 냉장고 자리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렇게 두 대 자리가 마련이 되어 있고 양문형으로 두 대 넣으셔도 되고 아니면은 뭐 비스포크 형식으로 한 대 이렇게 세 개 짜라랑 놓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요즘 김치냉장고 쓰시는 분들도 많아서 이렇게 두 칸 자리 있는 것도 굉장히 큰 장점이고요. 주방 옆에 베란다 공간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워시타월 여기다 놓으시고 옆쪽에다가 뭐 세탁 세제 같은 거 놓으시면 충분히 여기도 이제 세탁실로 쓰실 수 있는 공간이고 어차피 안방 쪽에 베란다가 한 개 더 있기 때문에 세탁실 안방 쪽으로 옮기신다면 여기는 뭐 마른 재료들 보관하는 주방 팬트리 공간으로 쓰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안방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안방입니다. 안방 같은 경우에 지금 12자 정도 나오는 방 크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넓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아까 주방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쪽에는 베란다 공간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조금 이따 보여드리고요. 지금 안방 그 퀸사이즈 침대가 들어와 있는데도 옆에 공간이 굉장히 여유롭게 남기 때문에 여기다가 뭐 장 같은 거 짜놓으시고 위에 TV 올리셔도 될 것 같고요. 안방 반대쪽으로 보시면은 이제 드레스룸 공간이 별도로 있어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드레스룸 공간도 굉장히 크게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D자로 설치를 하시거나 아니면 기역자로 하시고 여기다가 화장대 같은 거 놓으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안방에 사시는 부부분들의 사계절용 옷은 살짝 뭐 부족하실 수도 있지만 아내분의 옷들은 전부 다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어차피 방이 많이 남고 공간이 크기 때문에 옷방 하나 두신다면 계절성 옷들 보관하시기는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액세서리 보관하실 수 있는 뭐 가방 거치대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고요. 다음은 부부 욕실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부부 욕실입니다. 부부 욕실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커서 이렇게 욕조까지 설치된 모습이고요. 욕조가 뭐 목욕할 때만 쓰시는 것도 아니고 뭐 김장하실 때, 배추 절이거나 하실 때도 굉장히 유용하셔서 찾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도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옆에는 이제 코너 선반이 아니고 깔끔하게 조적식 매립 선반을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샴푸 같은 거 올려놓으시기 굉장히 깔끔할 것 같고 젠다이나 이렇게 LED가 들어오는 거울등 설치된 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수납장도 별도로 있기 때문에 뭐 수납 걱정은 없으실 것 같아요. 네, 안방 베란다 공간입니다. 안방 베란다 공간답지 않게 굉장히 넓게 나왔어요. 170m의 폭을 갖고 있고 3m가 넘는 베란다라서 굉장히 큰 베란다를 갖고 있습니다. 이쪽에도 수전이 나와 있고요. 워시타워 여기다 설치하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방 옆에는 팬트리 공간으로 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에는 모서리 세대이기 때문에 이렇게 밖에 보이는 풍경도 전혀 막히는 게 없고 앞으로도 막힐 수가 없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서브방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두 번째 방입니다. 약 3.4m, 2.7m 정도 나오는 중간 사이즈의 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다가 뭐 옷방을 꾸미셔도 좋고 아니면 어린 자녀분들은 이쪽 방에다가 방을 꾸미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말씀은 안 되었지만 각 방의 온도 조절기가 다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방으로 한번 가볼게요. 1층에 있는 마지막 방에 한번 와봤는데요. 폭은 3.2m, 3.4m 정도 나오는 형태의 방입니다. 정사각형이 거의 가깝기 때문에 뭐 사람이 살기에는 정말 좋을 것 같고 여기는 아무래도 중간방보다는 조금 더 크기 때문에 성인 자녀분들도 사실 수 있게 이렇게 에어컨도 설치가 되어 있어서 거실과 안방, 그다음 중간방에 총 3개 설치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꾸며진 것처럼 이렇게 책상 옆에 놓고 침대 놓고 여기다 붙박이 장 같은 거 놓으시면 뭐 충분히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메인 욕실 보여드릴게요. 네, 메인 욕실입니다. 메인 욕실답게 사이즈 굉장히 넓게 나왔고요. 이렇게 샤워 해바라기가 안쪽에 깊이 들어가 있어서 물 튀기는 거 방지가 될 것 같습니다. 바닥과 벽면 모두 그레이톤으로 마감이 되어 있어서 굉장히 모던하고 깔끔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렇게 거울 수납장도 마련이 되어 있어요.
마지막 남은 단층형 한 세대 한번 와봤는데요. 요거 이제 그냥 카메라 동선 따라서 살살살 보시면서 제가 마무리 정리 한번 도와드릴게요. 아까 보셨던 복층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4억대, 여기 단층형 같은 경우는 3억대고요. 여기 주변에 2억대도 있고 막 그래요. 2억대도 있고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집 넓이가 여기가 훨씬 넓어서 평당으로 따지면 여기가 더 저렴하거든요. 여기 안방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평당으로 따지면은 다른 집보다 더 저렴한 집이고 그 다음에 입주금 자체도 뭐 무입주금도 다른 집들 가능하다고 하는데 여기도 사실 무입주금 조건만 맞으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실입주금 부족하신 분들도 이렇게 상담 받아보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게 보시면 방들도 전부 다 크고 안방도 이렇게 드레스룸 별도로 있고 그 다음에 내부 안쪽에 이제 화장실 같은 경우에도 욕조 이런 것들이 다 시공이 되어 있어요. 한번 보여주시면은 이렇게 시공이 다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에는 또 중간방에 붙박이장도 들어가 있더라고요. 한번 보실게요. 여기 이제 중간방 같은 경우에는 안방 보셨던 그 크기랑 거의 똑같은데 이제 드레스룸 공간만 빠져있고 대신에 이렇게 붙박이장 나와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부 어차피 34평형, 35평형을 사용하고 있어서 굉장히 널찍널찍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4인 가족분들도 충분히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집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길 옆에 이렇게 나와있기 때문에 사실은 되게 좋은 세대였어요. 그래서 계약이 먼저 됐다가 대출 때문에 조금 부결이 나서 다시 나온 집이라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주방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널찍하고 시원하게 잘 빠져있어요. 냉장고 자리 두 개 다 나와있고 옆에 장식장, 수납장까지 다 있고 뒤에 이제 뒷베란다까지 있는 그런 집이라고 보시면 되고 마지막 방 한번 보여드릴게요. 마지막 방도 이렇게 작지 않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학동에 있는 집 중에 이렇게 다 널찍널찍하게 나온 집들은 많아요. 많지만 이렇게 금액적으로도 저렴하고 실입주금도 굉장히 저렴하게 나오는 집들 흔치 않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궁금하신 점 있으신 분들은 상단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상세히 안내 도와드릴게요. 감사합니다.